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펑크보이입니다. 제가 좀 음살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영상을 부득이하게 좀 오랫동안 업로드를 못했어요. 죄송합니다. 온열감기는 이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, 네, 제가 좀 개만도 못한 놈이 됐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도 좀 목소리가 살짝 맛이 갔어요.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제품은 버거킹의 신제품입니다. 통새우 와퍼. 여름을 이제 기해가지고 여름 한정판 신제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. 통새우 와퍼가 있고, 그리고 통새우 스테이크 버거 두 가지가 있는데, 저는 통새우 와퍼를 구입을 해봤습니다. 단품 가격은 5,900원이고요. 세트는 7,9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,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, 이 갈릭 페퍼 시즈닝으로 양념한 통새우, 그리고 매콤 상콤한 스파이시 토마토 소스를 넣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. 일단 뭐 와퍼답게 크기는 굉장히 좀 큼직하고요. 요 이제 하얀색 소스랑 양상 추가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. 요 하얀색 소스는 마요네즈 같아요. 마요네즈 맛이 많이 나네요. 안쪽으로 이제 슬라이스 된 생양파, 그리고 토마토들이 보이죠? 양파랑 토마토들을 좀 이렇게 제껴내면 여기 붉은 색깔 스파이시 토마토 소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제품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통새우. 통새우는, 좀 아쉽습니다. 꼴랑 3마리밖에 안 들었네요.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통새우 3마리가 위치해 있는 현장을 함께하고 계십니다. 보시는 것처럼 통새우 3마리 정확히 확인했죠?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어디는 4마리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, 제가 산 데는 3마리밖에 없네요. 패티 아래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네, 황량한 벌판이네요, 이쪽은. 일단 이 소스의 맛이 그렇게 맵지가 않습니다. 살짝 매콤한 정도? 맛있어요. 그리고 또 위쪽에 있는 마요네즈 소스가 너무 이 매콤해질 수 있는 그런 맛을 좀잘 잡아주는, 부드럽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, 여기 이제 갈릭 페퍼로 양념을 했다고 하는데, 마늘이랑 후추죠? 예, 마늘이랑 후추 양념을 한 통새우인데, 한번 요거만 따로 먹어볼게요. 새우도 상당히 맛있네요. 이 마늘 향이 살짝 좀 은하게 나면서, 들어있기는 3개밖에 안 들어있지만은, 그래도 새우 하나가 좀 나름대로 통통하고 두툼해서, 씹는 맛이 좋습니다. 이게 새우의 씹는 식감은 상당히 좋은데, 일단 이 스파이시 토마토 소스의 매콤한 맛, 그리고 와퍼의 특징이죠. 직화로 구운 패티의 이 불맛, 고기 맛. 요 맛이 좀 강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새우의 맛은, 새우 본연의 맛은 잘 느껴지진 않고, 새우는 그냥 식감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. 씹는 식감. 그래도 그 씹는 식감이 상당히 좋아요. 두툼한 게, 통통한 게. 그리고 저는 여기 들어있는 이 토마토 소스의 맛이 상당히 괜찮네요. 제 스타일입니다.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맵지도 않고, 그리고 저한테는 아주 맛있습니다. 우리 육지의 고기와 바다의 새우의 만남. 네,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것 같고, 다만 아쉬운 점은 새우가 너무 조금 들어있어. 3개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, 이 씹는 식감은 상당히 좋은데, 좀 간에 기별이 안 갑니다. 보니까 이 새우도 한 마리에 300원씩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통새우를. 새우가 좀 아쉬운 분들,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마리에 300원씩이니까 몇 마리 더 추가하셔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새우의 맛을 느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름 한정판 메뉴이기 때문에 여름 지나기 전에 한 번씩 더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